오늘의 단신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여객 수요에 대비해 인천국제공항을 짓는 제2 여객터미널 건설공사가 오는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제2터미널은 정보통신기술과 친환경기술을 활용해 최첨단 시설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오늘 27일 청운대학교에서 제1회 인천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식전 행사의 일환으로 역사소설가 김진명 작가를 초청하여 시민특강을 진행하고 박람회 기간 중에는 평생학습 체험을 비롯하여 풍성한 학술 행사와 오픈 강의도 함께 진행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장애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돕는 거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점 지원센터에서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졸업을 한 이후 직업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경인방송은 오는 28일 인천 장봉도 옹암해수욕장에서 7080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행사에서는 장봉도 주민의 삶과 섬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7080 세대 인기 가수들이 노래를 선사하며 주민들의 노래 자랑도 함께 펼쳐집니다.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오는 29일 오정혜의 소리 이야기 당신이 있어 고맙습니다를 공연합니다. 영화 첫편제의 히로인 오정혜가 지난 20년 동안 들려준 소리들을 기억해보는 뜻깊은 무대가 인천에서 열립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자 우유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우유가 가격을 올린 데 이어 매일유업은 흰우유 가격을 1리터에 200원가량 인상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즐겨 마시는 우유값이 줄줄이 오를 전망입니다. 지난달 업계 1위 서울우유가 흰우유 가격을 리터당 220원씩 인상한 데 이어 매일유업과 남양유업, 빙그레도 일제히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가격 인상폭입니다. 인상된 우유 가격 안에는 원가 인상분 외에도 제조업체 마진과 유통업체 마진까지 포함되어 있어 인상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유가 오른다고들 하는데 명절 전에는 추석 때문에 그게 자제하고 있다가 우유 때문에 빵도 오르지 빵 파는 분들도 주장 있잖아요. 아무래도 싸게 팔 수는 못하니까 조금씩만 자제해서 조금만 덜 올랐어. 택시도 오른다는데 택시비 뭐 좀 덜 타면 되겠지만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죠? 우유값 인상을 놓고 우유업계와 유통업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흰 우유값이 오르면서 당장 빙그레 바나나 우유값은 편의점 가격이 1200원에서 1300원으로 100원 오를 예정입니다. 이번 우유값 인상을 이유로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우유를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다른 식품의 가격까지 잇따라 오를 전망이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 언제든 119만 누르면 응급차가 달려와 환자를 이송해줍니다. 이런 119 구급차가 시민들에게 보다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해 새롭게 옷을 입었습니다. 인천소방안전본부는 현대적 감각에 맞춰 119 구급차의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의 119 구급차는 빨간색과 흰색을 이용해 눈에 잘 띄게끔 디자인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119 구급차는 노란색과 하얀색을 바탕으로 빨간색 마크를 삽입하는 등 보다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우리 119 구급차를 현대적 감각에 맞는 디자인으로 개선하여 긴급하면서도 안정되게 환자를 이송하고 구급대원과 환자를 주변 교통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119 구급차 디자인 변경은 보다 친근한 이미지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119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인천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변경된 디자인이 민간 이송업체와의 차별화 또한 기대할 수 있으며 새롭게 디자인한 119 구급차 6대를 11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시민 호응이 좋으면 내년부터 확대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 2013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펼쳐지는 도전과 감동의 현장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인천에 대한민국의 함성이 몰려옵니다. 역동하는 인천에서 함께 뛰자 세계로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